내용 이해만 잘 따라오세요. 네.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반복을요. 컨퓨즈가 이제 혼란스럽거나 이런 거잖아. 혼란 속에서의 반복을 찾는 게. 혼란이 뭐야? 오락가락하는.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 중에서 뭔가 반복적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걸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딘가는 반복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반복을 통해서 눈치를 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반대도 있을 수 있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또 알아챌 수 있대. A break. 그 단절이라고 좀 이해할 것 같아. 뭔가 뚝 끊기는 거. 어디 속에서?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도 딱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알아챌 수도 있겠지. 됐니? 이해됐어? 네. So, but how do we need your arrangement to make us feel?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배열이 됐어? 혼란 사이의 반복과 반복 사이의 단절 이런 배열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한 배열들이 어떻게 만들까? 우리를 모하도록 느끼도록 됐어?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할까라는 거겠지. 상상을 해봐. 됐니? So, and what about perfect regularity and perfect pause? 그리고 뭐는 어떠니? 완벽한 규칙성. 과 완벽한 혼돈. 이건 어떨까? 카오스가 혼돈이죠. 혼란. 그 결국에 같은 말인 거야. 그 혼란 속에 반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완벽한 건 아니잖아. 그치? 즉, 완벽한 혼란. 계속 혼란스러운 거야. 이건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아무도 몰라. 완전. 근데 이건 뭐야? 완벽한 규칙성이라는 거. 규칙 사이에 뭔가 뚝뚝 끊기는 게 아니야,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규칙되는 거야. 그럼 그것들은 과연 어떨까? 라는 거야. 소재는 이건 거야. 됐지? 네. 완벽한 혼돈과 완벽한 규칙이 있다면 과연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So some repetition. 몇몇의 반복이라는 건요. 뭐 할 수 있어? 줄 수 있어. 그쵸. 반복이라는 거는 주는데 우리한테 감각을 주죠. 어떤 감각? 안정성이라는 감각을 주겠지. 왜 주는지 봅시다. 인덱스는 얘들아 뭐뭐라는 관점에서 뜻이 있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반복이 우리한테 뭘 주냐면 우리가 안다라는 관점인 거지. What is coming next? 다음에 뭐가 올지 우리가 아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반복이 주는 건 안정성입니다. 됐어? 반복은 어떻다? 안정성을 줄 수 있는데 왜? 그치? 예를 들어 A 다음에 딱 B가 왔어. 그냥 B 다음에 딱 C가 왔어. 이게 계속 반복된대.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왜 알려면 뭐가 올지 아니까. 암을 이렇게 써야 되나? 네. So we like some. 그럼 우리는 좋아하는 거죠. 몇 개의 predictability는 예측 가능성인 거고 unpredictability는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이 다음에 뭘 할지 안다라는 거 예측 가능한 거야? 예측 불가능한 거? 예측 가능한 거겠죠.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는데 So we arrange. 그럼 우리는 대열하겠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야지. 뭐를? 우리의 삶을요. 어디에? In rather elective schedule. 크게 반복되는 스케줄 속에 우리를 배열하게. 맞지 않니? 왜냐면 아침에 학교 갔다가 끝나고 7시에 하고 나가지고 10시에 끝나고 반복되는 거잖아. 이 시간에는 이게 일어나겠지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내일 이 시간에 내가 뭘 하겠지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정성을 준다고. 오케이? 근데 randomness. 지금 여기는 안정성을 준다는 거였지만 반대니까 랜덤은 완전히 다른 소재인 거야. 그치? 잘 알아둬야 돼. Predictability랑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어들 잘 생각해. Predictability랑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는 건 뭐였지 할까? 안정성이었으니까? 안정성 없었어. Security. 그치. 그리고 뭐야? 규칙성이랑 연관된 거지? 네. 그치. 근데 이 랜덤에 연관된 건 뭐야? 카오스랑 연관된 거야. 또 그치? 네. 그런 거 아니야? 어디 속에서? 조직 속에서나 어떤 사건 속에서 랜덤이라는 건 is more challenging. 훨씬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이 프라이스를 위협하는 거죠. For most of us. 그거를 우리들 내 몸을요.
되게 인생이 더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학교에 가는 건 불안하지 않지. 네. 시간표가 다 짜여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지만 여러분의 20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아직은. 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그렇지 않아? 즉 얘 랜덤이 주는 건 뭔가 위협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뭐냐? With perfect cause. 이렇게 완벽한 혼돈과 함께 있으면 계속 혼란만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신나? 좌절돼? 좌절되겠죠 당연히. 뭐에 의해서요? 뭐 해야 함으로써? Have to가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는 뜻이지? 근데 by 플러스 ing가 뭔가 함으로써니까 해야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뭘 해야 함으로써? 적응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Again and again. 계속 이거 좀 적응하려 할 때 또 이렇게 바뀌고 이거 적응해야 되고 이거 좀 하려 할 때 또 이렇게 되고 또 적응해야 되고 계속 이래야 된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So but 근데 재밌는 것도 완벽한 규칙성이라는 건 아마 심지어 더 어떨 수도 있대? 호러할 때, 그 호러할 때 horrifying 끔찍할 수 있대. 뭐 때문에? 단조로. 어, it's monotony 되게 중요한 단어야. 단조로 변화가 없이 계속 똑같으면? 지워야겠죠? 뭔가 boring 그런 것들 아니겠지? 지루하대요. 뭐보다 끔찍한 랜덤이 주는 것보다 랜덤이 여기서 생각된 건 랜덤이 끔찍한 것보다 랜덤이 horrifying 한 것보다 즉 결국에는 뭐야 얘가 얘기하는 건 완벽한 뭐? 혼돈도 두려운 건데 완벽한 반복이라는 거. 완벽한 혼돈도 되게 무서울 수 있지. 왜? 이유가 뭐였지? 많은 도전이라. 계속 adapt 적응해야 되고 react 반응해야 되니까 되게 두려울 수 있는 거고 challenging인 거고 frightening이라고 했잖아. 근데 완벽한 대 반복이 더 빡칠 수 있게 horrifying 할 수 있게. 왜? 뭐 때문에? 그치. 이런 식의 표를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서술형 반영을 낼 수 있습니다. 와우! 안 나온다고? 모의고사 서술형 안 나왔어. 아니 나왔어. 나왔었을걸? 간추려서 봐. 어떻게 한다고 해. 자 넘긴다. 일단 여기까지 됐어? 네. 안 나왔어. 모의고사 서술형 안 나온다고. Be quiet please. 이것은 deny, 부정하는 걸까? 아니면은 imply 암시 혹은 내포하는 걸까? 차갑고, unfeeling, 느낌 없고, mechanical quality, 뭔가 기계적인 품질. 인플라이. 즉, 완벽한, 즉, 반복 얘기하고 있잖아. 부정하는 거야? 완벽한 반복이라는 게 차갑고, 감정 없고, 기계적인 퀄리티.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인플라이 되겠지. 지금 뭐라고 그러죠? 내포하다. 의미하다는 생각을 편해. 계속 반복이라는 거. 아침에는 뭐하고, 점심에는 뭐하고, 이 시간에는 뭐하고, 이걸 360을 맨날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계라. 감정이 있겠어? 없습니다. 없겠지. 그리고 되게 냉소적이겠죠, 사람이? 네. 그거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됐습니까? 네. Such perfect order. 그럼 완벽한 순서는? 이것도 이제 규칙을 약하는 거야. Does not exist. 근데 뭐래 또? 존재하지 않죠. In nature, 어디에? 자연 속에, 태어가 아까 봐. 그럼 완벽한 규칙이라는 자연 속에 원래 없어. 있어서도 안 되는 거라는 거지. There are too many force. 있어요. 너무 많은 힘이. 어떤 힘? 앞에 있는 force를 꾸며주는 거겠죠? 꾸며주는 거겠지? 작용하는. Against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 많아서 완벽한 규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언제나 이게 좀 우세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더 우세가 될 수도 있겠죠. 즉, either extreme 어느 한쪽의 극단은 즉, 완전 랜덤이건 완전 규칙이건 즉, 어느 한쪽의 극단은 그러므로 feels 느낌을 주는 거겠지. 위협을 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네.
좀 어렵지. 결국엔 두 개가 좀 잘 조화가 돼야 된다. 라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완벽한 규칙이나 완벽한 혼돈은 있지 않다.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겠죠. 됐나? 네. 어려웠으니까 반복 잘해라. 2829번. 네. 끝!